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김장할 때 배추 우거지를 좀 삶아서 급냉시켜 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감자 넣고 이렇게 돼지 고기를 넣고 이렇게 맛있게 바글바글바글 끓이고 있답니다. 요거는 쉽게 말하면 감자탕이라고 해야 돼요. 왜냐면 고기가 이제 우리가 꼭그 감자탕이라 그러면은 돼지 뼈 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돼지 목살을 이렇게 그 마트에서 육류코너에서 15,000원치 사가지고 제가 좀 뭉텅뭉텅 굵게 예, 그렇게 썰어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배추 우거지랑 그리고 지금 제가 끓이고 있는 것이 이거는 한 6, 7인분 정도 돼요. 예,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. 꼭 이렇게 등뼈 아니래도 목살이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사태라도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국물에 간만 잘 맞추면 괜찮아요. 그래서 한 7인분 정도 하는데 된장을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3스푼, 고추장은 2스푼, 그리고 이렇게 마늘을 제가 좀 넉넉히 넣었어요.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4스푼을 넣었어요. 네,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냥 맹물에다 한게 아니라 다신물, 예, 양파랑 무랑 대파랑 또몇 가지 이렇게 해서 그 국물에다가 이렇게 끓여봤어요.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꼭 등뼈 아니래도 돼지고기라고 생긴 거는 하면 다 돼요. 예, 그래서 지금 바글바글 지금 끓이고 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감자는 5개를 제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했는데 감자는 좀 크게 썰었어요. 고기도 크게 썰고 감자도 크게 썰고 이래갖고는 이제 막 간을 보고 뭐좀 싱겁다 싶으면 간을 좀 맞추면 돼요. 예,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 소고기 다시다를 조금 넣든가 식성에 따라서 저는 여기 하는 데에다가 고추, 청양고추를 냉장고에 보니까 있어서 청양고추를 2개를 넣었어요. 엄청 매워서 안 먹고 놔뒀던 건데 요런 데는 좀 느끼한 맛 잡으려면은 이렇게 청양고추도 필요해요.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항상 이렇게 사서 보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느끼한 거뭘 고기를 이렇게 끓이다든가 이러면 썰어서 이렇게 넣던가 안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예. 칼집을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끓이면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꼭 돼지 등뼈 아니래도 사태살이나 안 그러면은 그 안심살이나 뭐 저기 하여튼 돼지고기라고 생긴 거면 다 이렇게 하면 돼요. 삶아서 돼지 가슴살이나 목살이나 목살도 참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. 저는 목살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거 소요 시간은 돼지고기하고 전체 다 이렇게 끓이려면은 저는 지금 이거를 한 시간 정도 처음에는 고기를 삶아야 되니까 왜냐면 우거지는 삶아서 급냉시켜 놨던 거 녹여서 썰어서 넣든가 그냥 넣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푹 끓여줘야 돼요. 이게 식성에 따라서 몇개 드시면은 다대기를 만들어서 풀어서 먹으면 되고 또 저는 요거를 한번 끓인 게 아니라 여러 번 끓여 봐갖고 저 입맛에 맞게끔 끓여 봤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간을 보니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대기를 풀어서 먹으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이대로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래서 돼지고기 해가지고는 안심살로 사태살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답니다. 네, 여러분들 겨울에 감기 조심하세요. 예, 요거는 재료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. 감자 이제 그거는 이제 감자가 조금 비싸더라고. 감자 5개 썰어 놓고 우거 제가 총 요거는 7인분 정도 됩니다. 예, 여러분들 나가서 사 먹으면 좀 비싸잖아요. 우리가 편하게 먹는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. 여러분들 맛있게 해서 드세요.